108,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테마는 지뢰 제거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지뢰 제거 방산 조선기자 대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SOC 우크라이나 재건 철도이 가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은는 당사는 조명, 전자시스템, 전기시스템, 수중로봇, 압력센서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임 창립 초기부터 조선산업의 조명 분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졌으며 군함, 잠수함에 필요한 전자시스템, 전기시스템 분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자동차용 센서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주요 거래처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잠수함용 축전지 제조업체인 한국특수전지를 연결 자회사로 두고 산업용 조명 등기구, 전자시스템, 배전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업체임. 대시 주요 제품군은 조명 등기구, 레드 등, 방폭 등 외, 전자시스템,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외, 전기기구, 선박 및 철도 차량용 배전반 외, 임대시 방폭 등을 비롯한 국내 선박 조명 등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속하며 조선 및 해양용 조명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 유지 중. 재무 대시 레드 조명 및 선박용 배전반 수주 증가 등에도 방폭 조명 및 기타 선박용 조명,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잠수함용 전지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및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이 지속되며 주력 제품인 선박용 조명, 항해통신장비 수주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방산용 축전지 수요 증가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대양전기공업의 시가총액은 12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82위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956만 7,333주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퍼은 80.1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9.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3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23,9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9번지억 원, 163억 원, 7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5번지억 원, 138억 원, 88억 원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번지 70%이고 유보율은 4,497.8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마이너스 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마이너스 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80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5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종가는 13,550원이며 주가가 대양전기공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종가는 13,550원이며 주가가 대양전기공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대양전기공업은 는 거래량 17,900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520주, 키움증권에서 2,912주, 삼성에서 2,544주, 유진증권에서 2,1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03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68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40주, 한국증권에서 1,616주, 현대차증권에서 1,001주, 하나증권에서 1,04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5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98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뢰 제거 관련주 대양전기공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